QX50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퀵으로도 열리는 이지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키는 인피니티의 전형적인 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밑에 발을 차보면 삑삑삑 소리와 함께 열리고요. 공간은 꽤 큽니다. 그래서 지금 2열을 모두 세워놓은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은 공간이 나오고요. 또 하단에는 별도의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과 또 한 번 더 들어 올리면 저쪽에도 마감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바로 쇠가 드러나 있잖아요. 저기다가 뭐 운동화라든지 냄새나는 것들 둘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오디오 시스템에 우퍼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트렁크에 뭐가 실렸는지 보이지 않게 하는 가림막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이드도 잘 되어 있어서 요즘은 저것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끝에만 되어 있는 차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아 뺄 때 휘청휘청 안 되잖아요. 저 가이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한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은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트 폴딩은 이렇게 레버식이고요. 양쪽에 마찬가지로 레버가 있고 여기에는 또 왼쪽에는 고리도 있습니다. 접이식 고리가 평소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뺄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이 안에는 시가잭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또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 있어요. 트렁크를 한번 접어 볼게요. 트렁크는 요 레버로 간단히 접을 수가 있는데 접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풀플랫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는 카시트를 또 달아놔서 접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은 준중형 SUV 치고는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네, QX50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열을 일단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거고요. 제 키는 178cm고 레그룸은 주먹 두 개가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근데 발을 여기다가 넣을 경우에 이 시트 밑에다 발을 넣을 경우엔 좀 타이트하네요. 지금 발 등이 다 들어가진 않을 정도예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별도의 공조장치도 있고요. 또 시가잭과 USB 포트가 있고 온도 조절 장치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QX50은 3존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거의 뭐 90도로 서 있는 것 같은데 2열의 리클라이닝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지금은 제일 세운 거고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서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걸리는 단계도 헤아려 보니까 8단계, 9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단계까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수동식으로 할 수 있는 선쉐이드도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참 좋은 옵션이죠. 편의사양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뒤에 뚫려 있는 글라스도 바깥에서 봤었던 요 초승달 모양의 요 라인이 들어가서 2열 승객의 가끔 뒤를 돌아볼 때 있잖아요. 그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이렇게 딸가락딸가락 소리가 안 나게 걸 수 있는 고리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좀 세워보면 네, 이 시트 리클라이닝 되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딩도 돼서 이 밑에 보시면 레버가 있잖아요. 이걸로 슬라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딩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이만큼이나 슬라이딩 하면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QX50에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트렁크도 더 크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런 날개는 또 고무로 돼 있어서 컵을 꽂았을 적에 흔들리지 않게끔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스마트폰을 가로로 누일 수 있는 공간을 해놨고요. 그리고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거의 2열 승객의 머리까지 와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거주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편의사항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2열 시트에다가 카시트를 장착했을 경우에 그리고 아이를 태우면 어떤 공간이 보여지는지 찍은 영상이고요. QX50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2열 시트가 슬라이딩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성인 승객만 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태웠을 경우에도
앞자리에 있는 어떤 보호자에게 좀 더 가까이 슬라이딩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가까이 앉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리클라이닝 기능은 이제 카시트 장착할 적에도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좀 눕히거나 해서 카시트를 좀 더 견고하게 밀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를 태운 포지션은 가장 시트를 뒤로 젖히고 슬라이딩도 가장 뒤로 민 상태입니다. 아이는 지금 3세 아이고요. 13kg 정도의 90cm 되는 신체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편해. 편해? 아이고. 닫을 적에도 킥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을 적에 발을 넣었다 빼면 삑삑삑 소리와 함께 닫히죠. 근데 이 닫힐 적에 소리가 상당히 적어요. 요즘 만난 차 중에 그래도 조용한 편입니다.